네, 지금 이제 저희가 센터를 이사하고 나서 한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던 분들도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당시의 제품과 지금 현재의 제품을 비교해보면 참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정말 좀 투박하고 부피도 크고 그 옛날 구형 그랜저, 박그랜저 있잖아요. 그걸 보는 느낌이었다면 최근은 정말 날렵해지고 샤프해진 그런 바이오가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앞니를 다 덮었던 거가 최근에는 앞니 쪽이 다 제거가 됐습니다.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착용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죠. 이 하하가이드. 이 하하가이드 형태도 또 이렇게 하하가이드 형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새 부리처럼 되어서 여기가 입이 벌어지지 않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 안쪽을 보면 아예 텅 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치아 어금니 쪽만 잡아줘서 부피감을 현저히 줄인 제품이죠. 또 하나는 이 앞니 쪽에 이 공간을 메꿔줘서 입이 마르는 현상을 잡아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치아 배열 상태에 따라서 이게 위쪽으로 들어가서 위아래를 연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품을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 구조 또는 그 심한 정도 또는 경제적 사정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제품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제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제품인데요. 이처럼 와이어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쪽 옆쪽 구조물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착용감이 훨씬 편해졌고요. 또 하나는 혀를 잡아주는 게 추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혀를 잡아주는 거는 위에다 할 수도 있고 아래다 할 수도 있고 기존의 장치에 부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가드가 필요하신 분들 또는 수면무호흡과 코골이 때문에 양압기도 못 쓰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저희 제품을 소개하시는 것도 좋거든요. 소개하시는 분들께 일정한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소개를 할 때 그냥 하시면은 잘 못해요.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이용해서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게 가장 나의 상태를 인식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대부분은 병원을 통해서 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병원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제품만 만들어 왔거든요. 직접 저희 센터로 오시는 분들과 병원을 통해서 제작하신 분들의 만족도 차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하신 분들도 직접 오시게 하고 병원에서는 그냥 처방하시고 이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고객께서는 혜택도 많이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여기 이 번호 02512-0222 전화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